음악의 도시 비엔나는 나한텐 그냥 낯설고 불친절한 곳이다. 학교도 나랑 안 맞는 것 같고, 하긴 뭐 평생 학교 부정응이었는데 비엔나에서 갑자기 모범생이 될 리가. 아, 너는 곧 졸업이지? 경영학도 윤기철, 너랑 기타 치면서 노래하던 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다. 수업 들어간다. 아, 좋아요. 다음 시간까지 두 사람이 짝을 이루어서 노래 한 곡씩 작곡해 오세요. 자,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. 수고했어. 기철에게 이건 정말 최악이다. 아니, 두 명씩 짝을 지어서 과제를 하라니. 더 바보 되기 전에 다 때려치우고 서울 가야 될 것 같다. 어, 그 파트너 없으면 같이 할래요? 아, 저 한국분이시죠? 아니, 교포신가요? 저 피아노 전공이요, 김은준. 아, 예, 저는 작곡 전공 이준혁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그럼 수업 후에 7연습실에서 봐요. 제가 예약해둘게요. 7시? 멀어져 간다니 어린 날 그 따뜻한 햇살 받은 난 역시 학교 체질인 것 같다. 학교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게 있잖아. 인류가 쌓아올린 예술적 자산을 눈앞에 두고 도망가는 건 어리석은 일이지. 아, 너 시간 내면 꼭 한번 여행 가도 와. 비엔나를 휘감고 있는 음악을 직접 느껴보길 바란다. 난 7시에 약속이 있어서. 그럼 이만. 슬퍼하지 말아요.